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받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번 주에 외워오라고 했던 거 생각나시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 기본 교리. 하나님은 세상을 독생하시니 독생자였으니 독생하였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자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것도 맞는 말이야. 멸망치 않고 뭐야? 천국 가는 거. 죽은. 아니. 그걸 뭐라고 한자고. 구름.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환생. 영원히 저 사는 거. 죄송합니다. 아니, 말고 같은데, 민주. 영원히 사는 거. 영생. 그렇지. 야, 내가 뭐야, 너 어떤 생각이야? 하늘 교회 다녔었나? 아니요. 한 번도? 네. 교회 다니잖아, 몰라. 저요? 교회 다니니? 네. 그래, 넌 얘가 착한 생각이다. 자, 방금 말한 거 봐봐. 영접하는 여기에 나오죠. 영접이라는 말은 손님을 대접한다는 말인데,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인다.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의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이것보다는 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면 영접이야. 그러면 뭐한다? 나는 그냥 한번 교회에 어떻게 하다가 꿈이 열리는 교회에 한번 보게 됐고 어떻게 하다가 이상한 전도사님이 있어가지고 몇 번 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래. 그래서 한번 받아들여봤어. 마음에 가는 대로.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일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얼마 됐어? 몇 년 다녔어? 2023년 여름부터 했어요. 거의 한 7, 8개월 됐네. 네? 7, 8개월. 아, 네. 2023년 지금 2월이니까. 네. 원래는 그러면 한 번도 그전에 안 가봐요? 아니요. 자, 봐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자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좋은 일이 생겨요. 아, 솔직히 대통령을 알아. 대통령이 아들이야. 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힘들 거야.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어디 가면 솔직한 얘기로 내가 먼저 뭐야 품을 잡고 뭐 흔히 하는 말로 니네들도 요새 이런 말 쓰나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가오를 잡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이런 얘기는 참 웃긴 얘기인데 대통령 아들들이 비리가 많은 게 비리가 뭐예요? 몰래 뒷돈을 받다던가 받는다던가 뭐 기업인들한테 재벌들에게 이런 거가 이유가 다 있어. 그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줘. 뒤에서 몰래. 그러니까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단 말이야. 대통령이 아들이라고 해도.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 대신에 중학생들한테 아직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한테 이런 설명은 조금 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지금 생각하면 안 돼. 아 하나님이 정말 되시면 그럼 내가 지금 내 소원을 다 바라면 다 들어주겠구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저 뭐 키 크고 싶어요. 잘생긴 남자친구 하나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그게 열심히 다닐게요. 요새 누가 인기가 그냥 차오는 옛날 사람인가? 네? 요새 누가 인기가 있어? BTS? 저요. 남자. 남자야? 아니. 요즘 영혼이 없어 지금. 아무 생각이. 나는 아무 생각이. 영혼 없죠. 없죠. 그래서 저번 주도 말했지만 뭐 너희들에게 뭐 깊은 얘기를 못하고 짧게 짧게만 말하자면 그냥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해봤는데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우리 역사, 역사, 저 중학교 때 사회의 역사, 국사 이런 거 국사라고 하냐, 역사라고 하냐, 중학교 때 네, 맞아요. 배웠어요? 뭐 있어요? 사회? 네, 사회. 아, 역사 네. 없어? 역사 배웠어요. 아니야, 아니야. 역사, 네. 사회 아니에요, 사회. 그렇지. 맞아. 어떡하나. 멍청한. 자, BC와 AD로 나요. 기원전과 서기, 기원후. 그렇죠? 요새는 서기야, 기원후. 그렇죠? 옛날이 이제 기원전이고, 그거를 바로 역사의 시간을 나누게 된 계기,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거 좀 신기하지 않아?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온 사람이 반을 갈았어요. 역사의 시간을 반을. 그리고 그 달력대로 지금 온 세계 동양 사람, 뭐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다 살아봐.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이유야. 역사적으로. 오, 어떻게 역사의 시간을 반으로 갈랐지? 그 십자가형의 초라하게 죽은 사람이 그분이야. 그분이 약 2024년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이 서기 2024년. 오케이? 이해 가니?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언제 오셨다? 약 2024년 전. 지금 2024년이지. 그럼 0년 아니에요? 그렇지. 서기 1년이라고 하는 거야. 서기 1년. 혹은 0. 그게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쯤 왔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달력을 예수님의 생일을 따라서 전 세계가 다 이 달력을 보고서 살아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에 안 다녀도 전 세계인들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뭔가 마음이 막 들뜨고 괜히 축제하고 싶고 파티하고 싶고 햄버거 피자 막 시켜 먹고 싶고 담배 들고 싶고 남자친구랑 그런 말고 게임방은 그런 데 말고 예수님은 로마 시대 최악이란 걸 방금 말했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인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시대 있었지 일제 강점기. 일본 우리나라를 지배했지. 네. 알지? 그렇게 옛날 말이고 1919년대 그때쯤에 그때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였던 거냐. 그때를 바로 일제 강점기라고. 그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로마 시대가 있었어. 로마 시대. 로마가 점령했다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요새 전쟁하는데 하마스하고 뉴스 막 틈에 나오잖아. 조그만 중국 국가. 이집트. 네? 이집트. 아, 거기 근처에 있어요. 조그맣게. 되게 조그마해, 지금. 거기 나라에 오신 분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역사의 시간을 반으로 갈랐어. 그리고 전 세계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 따르고 있든지. 하여튼, 그리고 믿진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었어. 한 번씩 들어봤어, 한 번씩. BTS가 유명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래 제일 유명한 거야. 지금. 아무리 BTS가 유명해도.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지. 머리가 BTS 같다. 죄가 전혀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리는 거가 말이 안 돼 사실은. 조금이 죄라도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죄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아무 흠도 없고.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왜냐? 내 마지막 대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왜냐면 왜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하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중학생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치? 솔직히? 맞지? 내 죄를 내가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사해? 누가 사해달래? 이럴 수 있잖아. 그치?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가 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죄라는 거를 죄인이라는 걸 몰라. 민주 너는 너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한테 나쁜 사람한테. 넌 착해요. 그치? 넌 착해 보여. 근데 너도 죄는 있어. 하나씩. 적어도 하나씩. 하나쯤 실수나 흠이 아니라 죄가 있다고. 사람은 다 죄인이야. 왜냐면 애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 애들도 싸우잖아.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치? 막 야 너 누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잖아. 막 서로 미루잖아. 그게 본능이야. 우리 인간은 그렇게가 그런 본능을 갖고 있다고 다. 그걸 죄인. 그거를 먼저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뭐야? 뭐가 돼? 의인. 몰라요. 한번 찍어봐. 얘가 의인 같아? 착한 사람이야, 의인. 아니요. 기록된 바 의인 없대.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죄의 싹이 뭐야? 싹. 죄의 값. 내가 죄를 졌으면 그거를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죄를 지면 어디가? 하늘. 아, 기도소. 그렇지. 죗값을 받잖아. 죗값이잖아, 죗값. 네. 그 값이라는 뜻이 사기야. 우리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해. 죽어.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원의 심판이 있으리니 나는 안 죽을 수 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다. 우리 평생 살 것 같다. 영원 살 것 같다. 너? 네. 이름 뭐야? 신고은. 네. 이런 애가 나중에 사이비 교육. 네? 이런 애가 나중에 사이비 교육. 사이비 교육. 왜요? 왜요? 나를 믿으라. 나 영생한다. 이런 주제에 어? 나중에 저기 한다. 사람은 다 죽어.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대. 아니. 하나님. 어,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내가 저번주에 말한 걸 말해주는 거야. 여기서는 분명히 이 중에서는 에이 심판이 어딨어 죽으면 그러시지 이럴 수가 있어 그지? 그게 소중한 거야. 자 저번에 말했지 내가 네 가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내가 써놨어 정리를. 자 첫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어 진짜 없어 아무도 없어 어? 괜찮지 그러면 그지? 네. 없으니까 아무도 생각도 못하는 거야. 근데 아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다 이게 되겠지? 자 둘째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없어 반대로 똑같아. 그러니까 없는 건 똑같아. 근데 반대로 믿었어. 나는 교회 여진이가 아니고 여진이가 시비를 걸면 때리고 싶지만 참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막 중학생 되니까 솔직히 담배 좀 피우고 막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담배 좀 피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안 폈어.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그냥 했어. 어? 근데 아무도 없어. 아이 그러면 다들 이럴 거 아니야. 아, 그 시간에 게임만 갈 거. 아, 여진이가 좀만 걸려도 그냥 확 주먹 날릴 거. 근데 그럴 수가 없지, 하나. 맞지?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각도 못할 거 아니야. 우리 생각이라는 건 이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지? 네.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라고, 교회를 다니고. 근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이야. 난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있어. 있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내 맘대로 살고 너희가 나중에 더 커서는 나는 막 방황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랬는데 있어. 그때는 용서받지 못해. 살아있을 때 회개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해야 돼.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돼. 인조야. 그렇다. 저 안 죽어요. 자, 넷째, 여기 나와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는데 있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오예, 구원받았다. 깜짝이야. 아싸. 오, 천국과 지옥이 있네. 아싸,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야. 간단하죠? 이거를 살면서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오케이? 이름 뭐예요? 허경이. 허경이? 뭐라고? 최석영. 최석영? 너는? 성보면이요. 성보면이요. 두명? 두명? 뭐 머리지? 네? 머리지? 친구. 어쩌라고 기억 풀어놓은 거야? 친구가 가져버려서 한 번 왔는데 이상한 말을 들었다. 근데 자꾸 가슴에 남아. 그게 싸이. 그렇지, 그게 싸이가 될 수도 있지만 진리가 될 수도 있다. 진리. 진리가 꿈. 작은 사실. 오직 하나의 사실. 주기도문 하고. 자, 주기도문 하고 마칩시다. 어, 이게 빨리 끝나네. 그럼. 왜냐면 얘는 다 초신자야. 그리고 길게 하면 싫어요. 자, 시작! 하늘의 신으로 아버지여, 주님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주시의 하늘에서 이루어져 주시의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야 주를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대드리는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여야지 마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모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기도하고 갈게. 인간이 기도하고 갈게요. 하나님 오늘 기도.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기도만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꿈이 열리는 교회를 보내주시고 귀한 어린 영혼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 영혼들이 중학생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자꾸 마음이 가고 교회에 다녀보겠다는 생각이 들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 양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도 주셔서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들 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